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센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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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인증센터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체력 측정하고 그게 맞는 이제 운동 상담.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에 75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측정한 결과가 본인 연령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등급부터 2등급, 1등급 이렇게 있고요. 등급이 안 나오면은 그냥 참가, 참여로 나가요. 아, 여기 참가. 1등급은 어떻게 해야 돼? 또 유미, 저기 수지 난리 나갔군. 1등급 받으려고 또. 네, 참가증이요? 참가증 노리고. 우와. 우와. 완전 좋은데? 야, 이렇게 넓은 데서 공짜로 운동시켜주면 좋지. 좋다. 그러니까. 신분 확인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언니 누구세요? 이모님 아니에요? 이모님 아니에요? 아, 이모님. 12년 전 사진인데? 어머니. 언니 훼손하셨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인생 대출이요! 대박이다. 이거 마사지 볼인 거야. 아, 나 이런 거 한 거 좋아해. 누워갖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렇겠다. 아유. 어, 난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 왜? 어우. 난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아. 완전 딱딱한 거. 딱딱한 게 좋아요, 허리 같은 거. 아! 저희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체력 측정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상 혈압이 160에 100미만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신체 구성을 검사를 할 거예요. 신체 구성이요? 네, 저거 앉아보셔도 저는 표준 이상 다 나와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냥 앉아도 되잖아, 그냥. 아, 내가 어제 그저께 건강검진 왔었더니 표준 이상을 그냥 쉬어 지나가더라고요. 쉬어? 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27. 유인아, 만으로 27 맞냐? 너는 27, 난 26. 나 아직 생일이 안 지난 베이비야. 베이비 언니. 완전. 베이비. 26살. 야, 난 40대 중반 아니야, 그러면. 초반. 국가 기밀처럼 아주 보안에 철저하게.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 뽑은 거 집에 가져갈 거니까. 연구 삭제. 넣지 말고 주셔요. 연구 삭제. 하나, 둘, 셋. 어, 에어로빅인데? 넷. 에어로빅. 셋, 넷, 셋, 여덟. 자, 허리 손. 자, 목 돌리기. 허리랑 무기랑 같이 돌리라고요? 허리랑 무기랑 같이 돌리라고요? 지와와. 언니 왜 그래요? 허리 손. 아. 자, 목만. 항상 화면에서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맞아요. 아, 나 허리 목이라고 그러지 않고. 허리 목이라고. 이게 한 거
봤어요, 저 지금. 자, 오케이. 자 집중하고 자 네. 목부터 돌릴게요. 목부터. 자 오른쪽으로 목부터. 시작. 아, 목부터. 하나, 둘, 셋. 아, 목 아파. 다섯, 여섯. 아까 구르기를 오, 너무 열심히 했어. 이제 요즘 목 오른쪽 목이 안 좋아. 아우 목이 아파. 자 이제 측정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총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측정하고. 아 이게 악력기 테스트. 첫 번째 검사는 근력 검사입니다. 보통 이런 악력을 여성분들이 재면 한 30kg 정도가 나오면 어, 근데 잘한다. 아. 예, 힘이 좋다 말씀드리고. 예. 유면이 온푼다. 30이요? 5초 동안 힘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힘. 세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세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세게 둘 셋 넷 다섯 그만 오 왼손 좋은데? 28.2 자 다시 반대손으로 28.2 하나 둘 셋 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29.3이 제일 좋은 기록이네요. 내가 힘이 되게 좋을걸? 유미? 그럴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자, 하나, 둘, 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29.6. 아. 자존심이야, 이거. 자존심? 그게 왜 자존심이야, 언니? 하나, 둘, 힘. 자, 하나, 둘, 셋, 아, 넷. 자, 하나, 둘, 아, 셋, 올라가. 넷. 다섯, 그만, 오케이. 야, 쟤 바들바들 떨면서 야, 까무란다, 쟤. 너도 진짜 징하다. 너 떨지 말라잖냐. 아, 근데 이제 잡고 있으면 떨려. 자, 하나, 둘, 힘. 자, 하나, 둘, 셋. 표정 봐. 넷, 다섯, 오케이. 아, 뭐야. 언니 왼손이 더 많이 나왔어? 왼손, 왼손이 더 높게 나왔어. 오. 맞습니다. 어,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야, 야, 나 우리 좀 한 번만 해볼게. 오, 우리 좀 한 번만 해볼게. 나와, 빨리. 오른손이 어떻게 해요? 나 나온 말 누구야? 언니 이제 악력기 산다, 집에. 자, 오, 네. 올랐어요? 무너졌어요? 오, 네. 올랐어요? 무너졌어요? 27.6. 아, 오케이. 이제 만족해요? 이제 만족해요? 하나, 둘, 셋, 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뭐야? 야, 너 뭐냐? 유인아, 잘할게. 역시. 달라. 마동석, 마동석, 마동석. 자, 하나, 둘, 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38. 오? 어, 그래도 많이 나왔다. 다음 검사는 근지구력 검사입니다. 박세리 선생님. 조금만. 네. 준비 시작! 세리 언니 복근 좋다. 언니 잘한데? 세리 언니 다 잘해요. 안정감 있죠? 자세도 너무 좋은데요. 와 잘한다. 20초 남았어요. 파이팅 파이팅. 자 끝까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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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10초 10초. 세련이 허리 얇아지고 있어요. 10초. 세련이 허리 얇아지고 있어요. 고고 고고 좀더 좀더. 이 배가 좀더 배가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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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야 조용히 해. 자 그만. 아, 40개 하셨습니다. 야, 허리가. 나 태릉에서 이거 1분에 76개 했다고요. 와. 공식 기록. 나 태릉에서 이거 1분에 76개 했다고요. 공식 기록. 76개. 자, 준비. 시작.
오, 잘하네. 야, 머리로 따기 때리는 거 아니야? 수지 머리 따기 때릴 것 같아. 20초. 네. 리얼이다 리얼. 자, 5초 남았습니다. 힘내. 그만. 42개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에 너무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는지 신경 쓰이는데, 그렇지? 아이고야. 준비 시작. 여덟, 아홉, 열. 좋아. 여덟, 아홉, 스물. 둘, 셋, 그만. 46개. 오, 많이 했다. 많이 했어. 민정아 잘했다, 야. 46개.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오세요, 일로. 힘들었어? 어우, 오랜만인데. 자, 준비 시작. 그렇게 어 똑같지. 뭘 올라가고 어 똑같지. 이게 주야 하나씩이야? 자, 5초. 아우. 그만. 52개. 52개. 누워서 준비할게요. 자, 한유미 선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어. 준비! 어, 준비! 준비 시작. 잘한다 유미 언니. 장난 아니야. 요즘에 유미 운동 잘 운동하잖아 꾸준히. 어. 딱이 또 때린다. 딱이 어떡하지? 자, 조금 더. 조금 더 내려갈게요. 자, 제 손 터치할게요 등으로. 자, 뭐? 손 어깨.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파. 제가 잡을 수도 없어. 아, 죄송해요. 도와드리려다가. 네. 와. 너무 잘한다. 아니, 언니는 스파이크 때릴 때 복근에 쓰잖아. 10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그만. 58개. 58개. 와. 1분에 한 개씩. 아, 힘들다.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 미쳤다 진짜. 자, 정유희 선수님. 아, 뭐야? 맞아요? 너무 길어요. 맞춰둘게요. 엉덩이 간다요. 네. 자,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할게요. 열심히 하겠다, 의지. 유인이는 올라서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늘어가야 되는 거. 시작할게요. 시작! 괜찮아요.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역이다, 확실히. 아, 현역이다, 맞아. 여덟, 아홉,
60. 둘, 셋, 그만. 64개. 유연성 검사 하실 거예요. 유연성 검사. 언니. 왜? 넌 하나 많은데, 수지. 수지가 먼저 하면 되겠다. 네, 신수지 선수님 먼저 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었어. 언니 목숨 걸었어. 나 속상해라. 잠깐만 해보자. 자, 준비. 시작. 후. 쭉. 밀기. 쭉. 밀기. 후. 쭉. 밀기. 이게 걸려요. 이게 제 이마에.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근데 29, 30? 네. 29.3. 네, 29.4. 아, 더 할 수 있네. 으냐! 자, 준비. 시작. 후, 쭉, 끝까지 뻗고. 와, 버티기. 하나, 둘, 셋. 오. 29.1. 와, 29.1. 네. 어, 확실히 네. 선수분들이라서 다 좋으시다. 유연성은 다들 너무 좋으십니다. 자, 다음 측정은 민첩성 검사를 할 거예요. 박세빈 선수님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오! 언니, 너무 돼. 살살한 거 아니에요? 나는 벌렸어, 나는. 갑자기. 기록이 나오긴 했어요? 어, 기록이 안 나와요. 어, 그렇게 빨라. 아, 빨라서 안 나온 것 같아. 빨랐어. 자, 마지막, 마지막. 조금만 느리게 해주세요. 자, 준비. 느리게? 너무 빨라. 뭐야? 오, 됐어요. 와. 뭐야? 오, 됐어요. 와. 내가 맞았어? 0.46초. 아유. 야, 두 번인데 너무 빨랐어. 오. 할게요. 오, 잘 뛰어. 오, 잘 뛰어. 진짜 잘 뛰어. 오, 잘 뛰어. 오, 1m 68. 우와. 이때 뛰는 거야? 아. 맞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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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97. 와. 오. 오. 오, 1m 83. 오, 나 잘했다. 어. 어, 나 잘했나 보다. 무릎을 써야지. 가벼워서 괜찮아.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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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서 알았어. 오, 1m 94. 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측근한테 잘했어. 1m 90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심폐지 구력 검사입니다. 아시는 선수님들도 계실 거예요. 셔틀런이라고. 이게 이제 예전에 히딩크 감독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거 막 100개씩 해. 저 처음 해봐요. 100개씩 가요? 저희 세 분씩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출발. 출발. 기다렸다가 출발. 기다렸다가 출발. 오, 빠졌다. 출발! 수지 장난. 운동. 수지는 악으로 뛰어, 악으로. 운동 좋아해. 수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빨라졌어. 그만요. 그만. 그만. 24개. 24개. 자, 지금 27개, 27개 됐어요. 자, 반대쪽. 잡아 주지. 잡아 주지. 와. 28, 28. 현영, 현영. 현영은 달아. 서른. 아. 와. 콧물 나. 아, 이거 승부하게 되면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긴 하거든요. 아. 자, 들어와서 바로 뛸 준비, 바로 뛸 준비. 어, 네, 오셨습니까? 아, 오셨습니까? 12개. 할머니, 웰컴, 웰컴. 자. 힘들다. 빨라졌어요. 네. 아, 그만할게요. 그만, 24개.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 일단 오늘 측정한 결과가 되게 골고루 나왔어요. 정윤 선수님, 신수지 선수님, 한님이 선수님, 왜? 박소리 선수님. 우와, 이게 왜 짱이다. 내가 왜? 언니, 저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인바디는 그거야, 내가 정수 1점 넣고. 진짜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건강 챙겨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측정해보고 그 결과로 자극을 받고 더 운동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언니 나 1등 났다. 야, 넌 아직 현역해도 되겠다. 수지는? 아침부터 닭갈비. 나 닭 좋아. 저는 닭갈비 좋아해요. 난 먹을 수 있어. 여기. 여기 원래 맛있겠다. 맛집이라며. 오. 언니, 저희 뭐 먹어요? 닭갈비. 뭐지? 여기 반반 맛있대. 반반 하나씩 반반 먹어요. 이거요? 어디지? 반반. 반반 닭갈비. 아, 반반. 반반하고 아, 그다음.
got this time. I'm trying.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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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날치알 맛있겠다. 뭐야?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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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이거 봐봐요. 그리고 밥을 먹자. 볶음밥? 아, 사장님. 아 너무 웃겨 우리. 사장님. 밤 9시 같아. 야, 말 안 하면 몰라. 조용히 해. 아니 양이 많았는데 언니가 그리고 밥 먹자. 그치 그럼 치즈 올려주겠지. 저게 호로록 저녁 메뉴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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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야 돼. 가운데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앉으세요. 어. 은혜 언니인 줄 알았어. 나 은혜 은혜인 줄 알았어. 완전 눈매가 은혜인 줄 알았어. 어 완전 은혜인 줄 알았어. 이렇게 안 해가지고.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하나원큐 농구단 네 강희슬입니다. 신문행 S버드 농구단 김담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도 친분은 없는데 알아요, 누군지는. 아, 어떻게 알아? 그냥 유명해요. 아. 네, 유명해서 알아요. 하긴 유미가 모르는 게 없어. 김담비의 3점 타점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군요. 김담비가 가져갑니다. 네. 좋습니다. 아, 찬스 왔네요. 던집니다. 오! 강희슬! 핫핸드! 빠져나왔고요. 바로 던졌어요. 그렇죠. 네. 강희슬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먼 거리에서 3점 찍어. 오, 좋아요. 오, 역시 강희슬입니다. 막 득점왕하고 아 작년에요. 막 그런 되게 개인 성적도 되게 좋은 분들. 골 점수 제일 많이 낸 사람. 올해는 1위가 지수였고 박지 선수였고 2위가 저였고 3위가 너였나? 네. 아~ 네네네. 진짜 멋있다. 지수 지수? 지수 있는데? 네네네. 아 왜냐면 방송에 뭐 나왔으니까 신분 있는 거만 나오셨거든요. 전에. 맞아요. 저 뭐지 그 강희슬 선수는 원래 외국 리그? WNBA? 네, 거기 나가려고 했다가 원래 작년에 저기 워싱턴 팀에서 캠프 초청이 왔어요. 캠프라고 캠프 초청이 뭐예요? 거기는 이제 시스템이 저희처럼 팀을 꾸려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를 뛰는 핵심 선수를 제외하고는 캠프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엔트리를 채우는 형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미뤄지고 네. 올림픽도 겹치고 약간 저는 뭐 내년으로 미뤘어요. 아직 뭐 한참이니까. 그럼 포지션이 뭐예요? 그러게요. 4번? 5번? 어 3, 4번. 전 2, 3, 4번 다 봐요. 네. 2, 3, 4번. 그 뭐야? 번호로 2, 3, 4번. 이게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 이래 가지고. 이게 포지션이. 그러니까 그러던데. 키 순서라고 보면 된다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1번이 가드예요. 저는 포워드 겸 센터요. 저는 언니랑 좀 다르게 슈터라서 2번, 3번. 2번, 3번. 네.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가 문성원 네. 씨랑 같은 포지션이라고. 아, 그렇구나. 혹시 친분이 있으세요?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아,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 누군지만 알고. 내적친분인데. 네, 내적친분 있는. 그런데 제가 또 농구를 할 줄은 몰라도 요즘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많이 봤거든요. 야, 너 너무 어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그 마음 이해가요. 저도 남편이 수영을 했잖아요. 아, 저도 수영. 아, 결혼했어? 네, 맞아요. 수구하시. 네, 수구하세요. 뭐 아는 친분이 있는 오빠예요. 그 오빠도 국가대표도 많이 하고 대표팀에서도 보고 유명한 다행이다. 알아줘서 다행이다. 저희 남편은 가서 유인이한테 내 얘기 좀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는 사이야? 아니 모르는데 수영은 원래 다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골프 잘 알듯이 그러니까 국제를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럼 수영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 그래 너가 농구 못하는 거랑 똑같네. 말 못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익어서 나온 거라 이렇게 먹으면 돼. 응. 아니 날치알에서 먹어. 원래 볶음밥에만 넘어갔고. 아니, 진짜로 괜찮을 것 같아. 볶음밥에는 많이 뿌려. 그치, 볶음밥에 많이 먹지.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응. 이렇게 먹어도 따로? 응. 좋아요. 야, 날치알로도 괜찮은데? 쌈이요? 식감이 좋아, 식감이. 날치알에 토덕토덕 터지면. 치즈 맛있겠다. 뜨겁다. 보통 아침에 이렇게 먹고 운동하면 치즈는 원래 내 뼈에 좋아서 괜찮아. 뼈에 좋아서. 뼈 엄청 좋은 거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럼. 내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쌈을 싸 먹든 뭘 먹든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해. 아니, 먹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럼 스트레스는 살쪄. 네. 맛있다. 맛있어. 진심이 아니었어요. 막국수 맛있어. 아니 이 농구가 여자 농구가 이번에 13년 만에 올림픽에 나간대요. 와. 나도 들었어. 대박. 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대박. 그렇구나. 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럼 언제 언제를 못 나간 거예요? 있잖아. 골프는 116년 만에 처음 나갔어. 13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처음 된 거여가지고. 어마무시하지. 우리 금메달 땄잖아, 근데. 맞아, 우리 금메달 땄잖아. 골프는 우리나라 잘하니까. 이번에 여기는 또 여자 농구는 대표팀 감독님이 전주원 언니인데 아세요? 여자님이. 여자님. 여자 감독님. 감독님. 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래요, 그게. 아, 진짜? 저희가 그래요. 1부터 보는 거. 멋있다. 10득점. 아, 그 전주원 언니 밑으로 다 같이 갔구나. 네, 이미성 코치님. 네, 미성 언니랑 싹 다. 네. 그러면 그 대표팀 이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뽑히면 들어. 아, 뽑히면? 아직 명단 안 나왔어요? 네. 아, 네. 뭐 아직 에비엔트리만 나와가지고. 저희는 선발전이 없어요. 그 은혜랑은 친분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 언니는 워낙 위에였던 언니니까 또 언니 때문에 많이 혼났던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 때문에요? 네, 제가 언니한테 3점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3점 슛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상대팀일 때?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너무 많이 혼났던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은혜 거를 많이 못 막아서 팔을 제일 많이 내는 종목 같아요, 감독님들이. 농구? 네. 배구는 똑같은 거 아니야? 저희는 수덕 상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약간 조근조근 얘기를 하거든요. 농구는 작전하면 그 작전만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막 하고 있네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 맨날 그거더라. 볼륨 키워, 나 그거 할 때. 아니, 그리고 또 막 이래. 나 투박해! 뭐 이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 빨리 투박해! 막 이러면서 막! 아니, 너무 웃겼던 게 막이었다. 동구는 올스타 전한다며. 선수는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팬투표로 10명 정도 뽑고 팬들이. 네. 아, 팬들이 투표를 해서 네, 네, 온라인 투표하고 배구도 그렇게 해요. 그럼, 아니, 누구더라? 언니가 4년 연속. 아, 4년 연속 맨날 1위래요. 우와! 어, 부럽습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만난다. 우와!
그럼 올스타전에서는 농구는 뭐예요? 뭐 슛 쏘는 거? 3점 슛? 그냥, 그냥 게임은 해. 게임이에요. 게임은 하는데. 그러면서 공연으로 이제 어린 선수들 춤추고 공연 맞아요. 신입 선수들 춤추고 이러던데? 네. 왕년에 저도 어릴 때 치어리더로 나가가지고 진짜요? 타임에 나가서 막 춤추고 치어리더 하는데 야 지금 심지어 이제 그래도 연습 정말 많이 했네요. 야, 크리스마스 준비 많이 했는데요. 봤어요. 네, 네. 다시 마무리. 아, 또 하나요? 우리 닭갈비에 마무리는 볶음밥이니까. 네, 볶음밥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볶음밥 주세요. 역시 한국 사람 꼭 먹고 볶음밥. 맞아요. 배불러도 꼭 먹지 않냐? 이게 제일 맛있어요. 나 이거 한참일 때는 안 먹고 좀 나이 들면서 포기했어. 깻잎 쌈은 훨씬 맛있다. 고소해요. 나 시작 먹어요. 난 약간 밥을 먹어야 돼. 저도요. 밥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주전 선수들은 얼굴이 시합 경기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얼굴이 완전 다를 정도로 거의 만신창이가 되던데? 요령이 있어요? 좀 덜 힘든? 어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 좀 고참 선수들은 네. 심판한테 약간 항의를 할 때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쉬려고 넘어지면 누워서 안 일어나고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누워 있으면 가가지고 괜찮아? 아니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재밌던데 우린 중계 보고 이런 멀리서 보고 이런 못 듣잖아. 근데 자유투 쏘는데 친한 선수들끼리 아무리 다른 팀이어도 막 그 뒤에서 막 놀리고 이런다는 거야. 저 약간 이번에 제가 좀 트리플 더블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트리플 더블은 멋있다. 트리플 더블은 뭐예요? 10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이상이 한 게임에? 네, 근데 저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트리플 더블이 할 것 같다는 걸 좀 알고 있었을 네네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리바운드가 한두 개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매치 된 애가 옆에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야 언니 리바운드 두 개만 하자. 안 돼요 절대 한 번만 하게 해줘.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저는 바로 걔한테 걔 앞에서 리바운드를 딱 잡았고 만나자마자 해치롱 하고 네, 약간 해치롱 아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놀릴 수 좀 여유로울 때만 싸움 난 적도 막 있어요 그러면? 네 아 진짜 몸싸움 막 이렇게 해요? 네 몸싸움 예전에 한 번 누가 때리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어떤 여자 선수 때렸어 여자가? 아니 아니 그런 일 없어요 나 봤어 캠프 선수님 뭐예요? 시스템이 저희 맞잖아요 나 봤어 좀 창피해요 작년 시즌인가? 나 본 적 있어요 좀 용병이랑 좀 이렇게 좀 감정 싸움이 좀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걔가 좀 스크린을 좀 저한테 네. 세게 왔나? 그러니까 저는 열받아가지고 걔를 한번 까다로운 부딪히면서 언니가 진짜 주먹질을 가려고 했는데 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닿았어. 닿았어. 어떻게 헛스윙이 헛스윙? 약간 짧게 다행이다 짧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게 진짜 탔으면 나는 큰일 났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좀 적극적인 공격으로 슛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52-32 허리의 드리블 허리의 드리블 그래서 약해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난 모든 외국인 애들이 다 나한테 언니라고 했어. 아, 진짜 난 언니였어. 진짜 무서워. 잘했어. 어울려 나한테. 네.
난 그냥 내일 유미 언니랑 같이 다닐까 봐. 아니 나는 그거다가 너무 충격이었어. 남자 선수들이 유니폼을 약간 배바지에서 입잖아요. 네. 근데 바지를 무릎까지 제가요. 이렇게 입었나요? 이런 에피소드 저 처음에 오빠랑 사귀었을 때 첫 직관을 하러 갔어요. 남자친구 보려고. 근데 갑자기 관중들이 막 5천 명이 있는데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바지를 내린다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린 그렇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바지를 벗는 게? 뭐 인자야? 아니, 아니, 아니. 위에 거를 바지 안에 넣어야 된다. 인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저희는 맞아. 여자들은 보통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마커에서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다 벗어가지고 그걸 넣고 이렇게 입는 근데 너무 그걸 자연스럽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수영장 가서 게임 보러 가서 누나친구를 거기는 약간 샤워실 문화가 저희처럼 올딱 벗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가려서 입거나 아니면 밖에서 수영복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팬티 입은 상태에서 수영복을 입고 팬티를 어떻게 벗어? 되게 신기해. 그리고 벗고 위에도 수영복을 약간 올 떡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능하지 않아? 남자 선수들. 근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 부끄럽다 이러는데 나는 저게 왜?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다들 맞아요. 자기 종목 익숙한 거지. 우리 치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난 아무렇지도 않아서 맨날 치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래? 누가 그러는데 너 좀 그것 좀 그만. 아 너가 그러잖아. 내가 그랬을까? 저는 민정이가 와 이거 이렇게 치마 막 이렇게 흐르올라하고 다리 막 한쪽에 다리도 안 찍고 막 이러니까 이것도 문화 충격인 거예요. 주로 자기 종목만 다들 익숙하구나. 그치 그치. 야 비 와? 네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저희 이제 농구하러 가야죠. 시즌 시작하면 엄청 바쁠 것 같아. 그냥 계속 바쁠 나는 이렇게 경기가 많은 종목인 줄 몰랐잖아. 아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막 우린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있으니까 시합이 남농은 또 특히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3일에 한 번 그리고 계속 주말엔 토, 일 다 시합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결혼해도 시즌 단 자유분이겠네? 자유분. 시즌이. 아, 자꾸 이런 얘기하면. 박수를 원합니다. 남자 농구는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지금 플레이오프. 하고 있어요. 1차전 이겼어요. 이겼어요. 1차전 이겼어요. 누구랑? KT랑 했거든요. 이겼어요. 아, 맞다. 네. 어제 했어요. 인터뷰 봤어.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농구 시즌 끝나지 않았나? 네, 끝났어요. 어디가 우승했어요? 삼성이 우승했어. 다른 얘기. 우와, 이게 내 건가? 우와. 맞네, 노란색. 우와. 아, 언니, 이거 우리 팀 하면 반대로 입어도 되나 봐요. 우리 언니들 것도 있어. 담비 언니랑 그치, 이슬 언니. 그치. 우리 진짜 노란색. 대박. 그런가 보다. 앞뒤로 이렇게 하나 보다. 누가 코치요? 아니 언니, 이거 유미 언니 거네. 뭐야? 해설! 아~ 제 거. 저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못 뛰어가지고 언니 유면이 하면은 저희 병원 가요, 병원. 내가 다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칠 수도 있어. 그냥 저희 처음엔 다 노란색 하고 언니들, 그 농구 언니들만 초록색 하는 것 같아. 넣었어요. 언니 초록색 가능? 나 초록색이야? 언니 초록색 가능? 어린이 농구단 같아. 병아리. 가십시다, 여러분. 와, 농구장. 골대 너무 높은데?
나 추워. 아, 저 아직 좀 쌀쌀해요. 아, 추워. 조금 있으면. 야, 우리 너무 추워, 지금. 아, 근데 이거 너무 멀은 거 아니야? 왔다 갔다? 언니, 원래 코트 이 정도 돼요. 네. 와, 진짜 크다. 우리 여기 서서 뭐 했는데? 제가 오늘 진행을 해야 돼요. 아, 네. 아, MC! 아, MC 데뷔! MC 윤리! 네, 저는 해설위원 한유미고요. 안녕하세요. KBSN 스포츠 해설위원 한유미입니다. 3세트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해설위원 한유미고요. 오늘 농구 기본기를 배울 건데 네, 해설이 네. 복장이 너무 불량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옷이 너무 커요. 아니, 안 커. 아니, 밑에가 재택근무 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타이를 또 그렇게 하지 않잖아, 너. 아, 타이는 원래 안 매는데 여기서 직접 이렇게 줌. 아니, 그래도 여기 좀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요? 여기 끼면 이제 내 목이야, 목숨. 저 말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죠. 저희가 오늘 농구 기본기를 배워볼 건데 네. 그 전에 약간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아, 그 여자 농구에서 드래프트 하기 전에 드래프트 컴바인이라고 뭐 제자리 점프, 윙스팬, 뭐 키, 단거리, 속도 이런 이제 아, 기초 체력 네,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게 생겨가지고 아, 생겨서 네네네. 두 선수는 그 길이 아세요? 본인들 길이? 저희도 안 재보고. 근데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네, 저도. 아, 네, 요즘에. 네, 요즘에 많이 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팔 길이가 길면 유리해요, 농구에? 어, 네, 네, 유리하죠. 수비하기에도 유리하고, 이제, 이렇게 리바운드. 하면. 근데 리바운드 키가 너무 작은데 팔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어,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이거 재볼까요? 내가 막 제일 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자기 키라 그래. 근데 운동선수들은 키보다 좀 크더라고. 다 단다, 야, 얘. 다 단다, 다 돼. 아, 이렇게. 언니, 저 몇 나와요? 130, 아, 184. 아, 185? 185? 어. 185. 와! 저 185. 어, 진해. 언니, 나도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언니, 선수들, 언니? 선수들. 여기, 여기? 응. 됐어, 예, 네, 됐어요. 여기. 180! 와, 여기. 180! 와. 3! 언니도 진짜 길다. 야, 너가 더 길걸? 키가 커서. 내가 약간 팔이 길어. 와, 더 긴 것 같아. 85! 오. 85, 85! 85! 뭐야, 너 길다. 너 길다. 너 길다. 너 길다. 나 기네? 어. 언니 한 번 해주세요. 세련이 조금 딱 키만 한 거? 70... 160. 162.5. 아니, 70이야. 167.5. 어? 야, 그럼 내 키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아, 그러네. 아, 여기가 안았구나. 167이다. 67? 언니 거기서부터 세신 거야? 67, 68. 여기요. 64. 34? 34? 3.5. 그럼 본인 키보다는 다. 아니요, 전 더 작게 나와요. 어? 네. 다시 저 키 맞잖아. 아니에요, 저 키 66이에요. 너 66 아니야? 야, 왜 자꾸 66이래? 66 아닌데, 너. 그래서 먼저 키 재고 최종 분포 할 거라서. 거의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잘못됐네. 너 키야 딱 63. 너 63 나왔었잖아. 약거리네. 너 63 나왔어 저번에. 아니 알겠다. 저 66이에요. 수지 언니가 67인데 64 나왔잖아요. 무슨 소리야? 유인이 61 나왔다니까요. 아니 나 62 났어. 63인데 2 났어. 아니야 잘못됐어. 63인데 2 났어. 아 뭔데 중요? 나 좀 길어요 팔. 어, 너 팔 길다. 아니야. 너 팔 길다. 이거 많이 해서 그런가? 우와 170이야. 야, 뭐야? 아니 제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데 수영 선수니까
팔이 길어요. 근데 제가 두껍다 보니까 더 짧아 보여요. 아~ 되게 팔이 길어요. 수영 선수 팔 길어? 제 키가 162에서 3인데 근데 170 진짜 길다. 어, 8cm 길잖아. 저 제일 테스, 많이 긴 해. 저도 테스트 껴주나요? 아, 키에서 잘린 것 같은데 이미. 이미 키에서 짧은 거. 야, 현이야, 너 여기 올 수도 있지. 현이야, 영상 터제. 어, 언니도 긴 거. 어, 근데 길다. 62. 아니야, 57. 5. 5. 그럼 이제 저희가 농구 기본기를 배울 건데, 먼저 뭘 배우는 게 좋아요? 저희가 기본이 드리블이거든요? 네. 아, 드리블 하면서 워밍업 해요? 그럼 약간 드리블이 뭔지 한번 시범을 나야? 네, 언니의 화려한 드리블. 화려한 드리블? 아, 막 이런 거. 아, 이거. 그렇지. 이거. 드리블은 일단 손을 제일 크게 벌리고. 네. 아, 그래요? 공을. 근데 처음 하시는 거야. 공을 그냥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에다가. 네. 어, 맞아요. 벨치시는데요? 바닥이랑 바닥에 누른다고 생각하고. 네. 어? 정말 다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체인지. 오른손, 랜션. 오른손, 랜션. 어떻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어, 진짜 혜연이 너무 잘해요. 이거 맞아? 네, 이거 맞아요. 이게 옆으로 튕겨, 저기야. 왼손, 오른손, 왼손.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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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속성. 속성이. 어. 진도가 상당히 빠른데? 진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나 지금 이 진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혹시 속성반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뭐?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어, 화려한 드리블. 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아니,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 아, 걸어가는 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아, 되겠지? 오! 언니 어떻게 이렇게 해? 가면서 다리로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넣고 다리 사이에 네. 넣고 손을 여기까지 가야 돼. 손을 여기 안까지. 아. 또 굴러? 또 굴러? 공간이 없네. 근데 아직 이거는 처음 했을 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초보가 치기에는 어려운 드리블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무슨 뭐 몸풀기 하는 게 있다며요. 네네네. 드리블 치면서 도망을 다니면 술래가 네. 약간 얼음땡처럼 치는 거예요. 치면 이제 언니가 술래. 그러면 대신에 이렇게 하면서 땅 치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술래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나는 계속 또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고? 네네. 공은 가고 도망. 안 돼요. 드리블 쳐야 돼. 드리블 쳐야 돼요. 다. 술래도 드리블 쳐야 돼. 술래도 드리블. 도망치는 사람도 쳐야 돼요. 아, 그냥 드리블 계속 쳐야 돼. 계속 쳐야 돼. 야, 이거 공 보고 있느냐고 안 보여,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술래는 누가 해요? 처음에 언니가 제가 왼손으로. 저는 술래 할게요. 아, 근데 저희는 왼손으로만 드리블 칠게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너무 넓으면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저 흰색만 안 넘어가는 걸로. 아, 흰색. 여기 하얀색 선 안에서 하는 거 어때요? 시작해요? 네. 야, 비켜, 비켜. 야, 비켜, 비켜. 아니, 쟤 때문에. 잠깐 기다려. 안 잡을게, 안 잡을게. 도망가셔야 돼. 술래. 언니 언니 쟤 아, 쟤 때문에 잡혔어. 쟤 언니 누구야? 세리 언니 민정이 도망다녀.
야. 너 봐. 오지 마요. 민정아, 민정아, 너 술래야? 야, 이거 힘든다. 야, 좀 이따 숨 차.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언니. 앞을 보고 쳐봐. 날 따라와. 유인아, 한번 잡혀줘. 실례야.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잘 쳐, 잘 쳐.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언니를 잡으러 간다. 와, 진짜 빨라. 와, 진짜 빨라. 만만하게 민정이야. 와, 진짜 힘들어. 7, 9, 와, 진짜 힘들어. 8, 7, 6, 5, 4, 3. 민정이 쏘술래. 아, 이 느낌인가? 아, 내가 많이 느리구나. 그래서. 와, 힘들다, 이거. 와, 힘들다. 언니! 아니, 나 아까 진짜 깜짝 놀래서. 진짜? 나 진짜 깜짝이 터졌다니까? 나 이거 터졌다니까? 언니 제 꼈어요. 나 진짜. 유이! 언니는 안 들어가고 언니들이 날 째끼길래 나 이렇게 바로 포기하고 민정이를 잡으러 갔지. 다들 나한테 와. 아니 왜 나만 잡아. 너밖에 잡을 수가 없었어. 제일 느려. 아니 왜. 아니 약간 술래가 여기서 내가 얘 잡을 거면 얘를 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민정이 계속 어디 있어 유인아. 유인아 한 번만 잡혀줘. 공부하느냐고. 아니 공을 안 보면 공이 사라져. 아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아, 진짜. 야, 심장이 자꾸 나댄다, 야. 어?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어.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어. 심장아, 심장아, 나대지 마. 그죠? 리바운드는 슈팅을 하고 링에 맞고 떨어지는 볼을 잡는 게 리바운드예요. 수비랑 공격이 한 명씩 있는데, 그러니까 몸싸움을 버티거나 이 사람을 내가 이겨내고 가서 제가 잡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해요. 일단 제가 수비고 제가 공격이에요. 공격. 이제 수소면 이 사람을 밀어야 돼요. 돌아가지고 박스에서 이 엉덩이로 못 나오게 해서 밀어야 돼요. 네. 손을 쓰면 안 돼요? 손을 쓰면 잡으면 안 돼요. 손을 벌려가지고 한 다음에 상대가 슛 한번 보세요. 슛을 쏘면 슛을 이제 박스 한 다음에 아 이게 리바운드예요. 우와. 근데 공격은 이거를 공격 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 했을 때 얘가 잡아서 그래서 같이 어? 다시 넣으면 근데 공격은 우리 다시 공격이니까 바로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팀이 넣었는데 못 넣었어. 우리 팀이 가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쵸. 반대편은 공이 공중에 뜨는 순간 내 거 뺏어서 반대편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리바운드가 진짜 농구에선 제일 중요해요. 아~ 네. 그럼 이거를 여기 저기 팀들도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해볼까요? 짝을 지어서 아,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리바운드 이제 연습할 거예요. 한 네. 줄로 쓰세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네. 저를 피해서 막 뛰어들어서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공격이야? 와, 치. 역으로. 네, 언니. 한번 쏘시면. 언니다. 귀여워. 귀여워. 오, 됐어요. 오, 됐어요. 좋아요. 다음 아, 언니는 그럼 이제 언니는 이제 진짜로 못 잡게 하고 해봐 쏠게요 자 유인이 자 유인이 못 났어 근데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멋있다 어야 아프다 얘 네, 네, 여기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막고 있었어. 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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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하고, 엉덩이 빼라 그랬어.
내가 민정이 할래. 내가 민정이 할래. 달려줘. 아 웃겨. 지금은 손을 왜 잡고 있어? 보인다고? 야, 얘랑 수비 안 해도 돼. 뒤 수비 안 해도 돼, 민정이. 내비도. 저희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슛 이 자세랑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 3점 슈터로 되게 소문이 자자하대요. 이슬 자자하대요. 이슬 뭐 누구? 이슬 선수. 누구? 이슬 선수. 네, 여기. 그러니까 이 강희 선수가 3점 슈터로 되게 유명하대요. 강희슬 외곽 석점 깔끔히 들어갑니다. 다시 강희슬 빠르게 다시 석점 강호 슛입니다. 석점을 던집니다. 스테판 이슬 해줘야 될 시간에는 또 강희슬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별명이 스테판 이슬이래요. 오 스테판 커리 있잖아요. 야 이쁘다 더. 아니 이슬이 이름이 이뻐서 참이슬. 아니 아까 초록색이어서 참이슬 강이슬. 그게 약간 그 뭐 무슨 스테판 챌린지 그런 게 있는데 아, 커리 챌린지 그거 아, 커리 여기 챌린지? 1, 2, 3 이거 해가지고 아 이렇게 던져지면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이런 식으로 1번 가서 1번 성공해야 2번 넘어가고 2번 해야 넘어가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준비! 준비! 오, 오케이. 왔어. 다시. 왔어. 들어가니까 잘하네. 어. 오예. 우와. 어, 됐어. 아, 아까워. 아, 다시. 세다, 세다. 오케이. 3점. 오씨. 오우 예! 와! 오우 멋있다. 됐다. 됐어. 와! 오 진짜 멋있다. 됐어. 와! 왔어. 됐다. 와! 나이스. 됐어. 대박. 마지막. 아이고. 어우, 대박. 하나 더. 하나 해서 안 돼, 잘. 와! 야, 너 하다가 감 잡았다. 어, 하다가 감 잡았어. 와, 야, 신기하다. 하면서 감을 잡았구나. 네. 아, 근데 3점슛 진짜 최고다. 와, 대박이다. 그러면 저희 논 언니 중에 해보고 싶은 사람, 저 해보고 싶어요. 저 해보고 싶어요. 레디. 아! 농구 선수 같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 봐, 이게 한 곳에서 쉽지 않아. 우리. 아, 왜 여기가 1번이에요? 이제 자리 탓. 자리 탓. 그만할래요. 아니야. 어, 하나 했어. 감자분가? 아이. 언니 살살 뛰어, 살살. 오, 나이스. 슉. 입에서 소리.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아! 쉬워서. 아. 네. 가깝다. 네. 45초 남았어요. 좀 멀리. 아. 슉. 시야. 아, 아까워, 아까워. 오. 오, 오 이거! 됐어! 어, 여기 어떻게 해? 30초! 야! 아이고. 아우! 너무 세. 야! 슈! 아! 아이고. 다시. 아, 여기 쉽지 야, 않은데요? 너무 멀다. 삼성이 거리가 꽤 돼. 6년도 안 너무 먼데, 우리 어떻게 갔지? 야! 아, 어디로 치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쉽지 않아. 그쵸? 3, 2, 이 마지막 슛! 와 7개 성공! 언니 여기까지 다 넣었어요! 아니 저 뒤에는 너무 멀어요. 그럼 여기서 자유투 넣는 거 해볼래요? 네, 이거를 약간 자세 좀 가르쳐주세요.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에 머리 이마 위에 얹어요. 하체랑 쏘는 거랑 같이 하나 둘 셋 동시에. 오! 오! 트윙크 삼각형 만들어서 쭉! 앉았다 무릎 꿇고 올렸다가 쭉! 오! 오 맞아요, 맞아요. 아, 방향이 틀린 뒤로 가세요. 너무, 너무 무거우면 가슴에서부터 던져도 상관없어. 그렇지! 오! 이렇게요? 얘 선수 같아. 진짜. 뭐 운명. 아니 옷만 입혀놓고 선수야. 오. 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어렵다. 오. 우리 오빠는. 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인데 오늘 심판 봐요. 심판 봐요. 유인이 할 수 있겠다. 난 삼남아 아예 안 돼. 오. 오. 갑자기 힘이 더 센 것 같아. 아니 나 조던인 줄 알았잖아. 어? 자, 갑자기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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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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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돼. 네 왼발 왼발 아이고 성공할 때까지. 우리 우리끼리 이제 대화 두자. 우리끼리 이제 대화 두자. 어 성공했어. 대화에 끼 빠질 수 없어. 대화에 빠질 수 없다. 빠질 수 없어. 왼발 오른발. 갔다. 우와. 됐다. 오른발 왼발. 어 맞았다. 어 나쁘지 않았어 민정아. 그래요? 됐어. 오케이. 오른발 왼발.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제 우리가 알려준 대로 내가 이렇게 패스를 하고 그럼 다음 제가 갈게요. 그럼 제 언니가 제 패스를 받고, 받으시고 가고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오야 너무 떨어. 너무 크게 봤나 봐. 민정이. 응. 한답니다. 나 주고 감. 주고. 한답니다. 나 주고 감. 갑니다. 우와. 이제 담비 선수 팀, 이슬 선수 팀 나눠서 경기를 할 건데 자유투를 해가지고 먼저 자유투를 넣는 사람이 한 명씩 뽑아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 마! 와, 진심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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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심판 여기. 구강을 여기. 넣는 사람 뒤로 가셔야 돼요. 구강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곤란해. 귀엽다.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예. 저는 좀 파워 쪽으로 유인이를 뽑을게요. 그러면 이슬 선수는. 파워 앤 파워죠 선수. 안돼 쓰려고 안돼. 자 그다음. 그 다음 또 남은 거, 저기, 남은. 남은 거. 남은 거. 남은 거. 망원 거에 추가되었습니다. 망원 거. 망원 선수 뽑아야 되니까. 네. 또 써서. 아시겠다. 일부러 안 넣지 말고.
아니야. 현이 언니. 그러니까 저는 현이 언니. 언니 구사할 수 있다 그랬지. 어, 맞네. 언니, 민정아. 야, 또! 아, 야, 미안, 내가 잘못 보냈어. 싫어. 난 구사들이 싫어. 아, 잘하고. 센 언니 팀에는 박세리 선수, 남현희 선수, 강인우 선수고, 언니? 여기는 아, 구사단에는 구사단. 광민정 선수, 김단비 선수, 정유인 선수. 우리 함께 한 맹세 위해 모든 걸 볼 수 있어. 아닌 척. 뒤로 보여줘야지. 아, 나 이거 죄송하면서 하는 게 너무 가.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다 해. 짱이다. 아, 이거 남편이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남편 미안해. 가자, 가자. 언니 너무 시스템이었어요. 아, 언니 히트. 어, 나 좋아하는 탄산수 있다. 햄버거다. 뭔 햄버거야? 야, 더 이상 못 하겠다. 이게 은근히 빡세네. 문제 있나? 근데 다 처음에 하면 힘들어요. 아, 내가 그래서 전화기 박살났어. 언니 거요? 왜요? 뭐 하다가? 그냥 놓쳐서? 근데 이게 알지 너? 슬로 모션이야. 안 돼! 맞아요, 약간. 안 돼. 어... 총 맞은 것처럼 깨졌어. 따다다다. 담배한 엄청 웃겨. 아. 이걸로 나갈 것 같은 이건 너 열심히 때렸어. 저 왜요? 아니야. 했는데? 나 열심히 했어. 이제 언니 실감 오르는 거예요. 김담비 광배. 광배자. 광배자. 아까도 잠깐 했는데도 그 잠깐 했는데도 심장이 이렇게 나댈 수가 있냐? 나대지 마. 잠깐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그런 좀 패턴 플레이도 되게 많이 정이 나요. 두 개가 달라요. 뭐가? 화이트 갈릭 버거가 있고 그냥 쌀 버거가 있어. 같은. 인테리어 언제 하시나요? 어, 치킨인데? 아니, 농구도 가능한 게 나가 그 체력이 있어요. 아, 진짜 체력이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마음까지 하는 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단하다. 농구는 가능한 게 교체 횟수가 없어. 제한이 없어. 그쵸. 우리는 횟수 제한이 있거든. 아, 그래요? 어, 진짜요? 우리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 어, 처음 알았어요. 네. 감독님 보면, 감독님한테 하면 감독님. 이러니까 코치. 빨리 안 가고 너무 힘들면. 그래서 약간 연봉 협상할 때 내가 몇 분을 뛰었는지도 중요해요.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많이 뛰면 어필이 되는 거예요? 약간 분으로 치더라고. 전 거의 상위권이어가지고 그럼 이번에 어필 좀 많이 해봤어. 오,
많이, 너무 많이. 네. 거의 40분 플로 뛰어가지고. 안 나오는구나. 네. 가끔 나가서 벤치 앉아있으면 어색해서 나 왜 안 들어가지? 담배 언니 많이 뛰셔야 돼요. 언니 힘내시고요. 내가 임농구가 뭔지 보여드렸어. 임농구. 임농구가 너네를 뛰게 만들겠어요. Ham hock, pork chops, collard greens and lollipop. Can it yams, cornbread and cabbage on the side. Yum yum. 3점 슛 되게 잘하나 봐요. 스테파니즐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성공률이 있고 성공 개수가 있거든요. 이제 성공률은 작년까지 3년 연속을 했고 성공 개수는 올해까지 4년 연속 하고 있어요. 한 시합 때 제일 많이 넣어본 게 몇 개예요? 공식 시합 때는 8개. 8개? 그날, 그 대회. 자, 24점 낸 거잖아, 혼자. 오, 진짜 멋있다. 그럼 그런 것도 있어요? 통산 3점씩 몇 개 성공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 있어요? 그런 것도 기록이 있는데 540개 대략 그 정도, 예, 그 정도 넣었고 그리고 지금 1위가 1014개 지금 부산에 이제 코치님 하고 계시는 변현아 선배님 기록 그걸 깨는 게 지금 제 목표인데 깨는 이런 거 보면 좀 부럽긴 해요. 뭔가 하나의 기록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개인 기록이 딱 뭐가 딱 없어가지고 언니 올스타 1위 올스타 1위 하고 이제 광배자 저는 언니는 막 패스도 해야 되고 득점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게임 좀 많이 시작할 쏘는... 때부터 슛만 그냥 쏘면 되니까 굳은 일 담당이라고 하던데 그치 지니는 막 그런 얘기네요. 네. 본인의 응원가 같은 것도 있어요? 아 맞아 응원가 어떤 내 음악 그 뭐예요? 출전할 때 노래 나오던데 이번엔 저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언니 아, 너무 맞는 거예요? 어 맞는 거예요. 나도 생각해야 돼. 어, 너 해봐.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는데. 아 만들어서 그 응원단에서 만들어서 지금 가요를 하면은 돈을 내야 돼. 오빠는 불타오르는데? 그냥 그러면 그 저작권 내야 돼. 나 내 건데. 신안에 김담비 그 뭐야? 승리를 함께 외치 뭐냐? 어 뭔지 알 것 같은데? 신안에 김담비 승리 위에 함께 외치자. 뭘 외치지? 언니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구나. 맨날 듣기만 하고 그쵸? 어 약간 이런 노래예요. 약간 이런 노래? 이런 노래.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그렇게 응원하면서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4회투 쏠 때 상대편이 쏘면은 이거. 이상한 하얀색 긴 풍선 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는 막 이렇게 부채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두 분은 그럼 농구는 언제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보통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약간 학교 와서 반에서 이제 여자들만 일어나라고 해요. 그러면 키 큰 애들 두세 명만 약간 부모님 번호 받아가서 약간 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재밌어서 한번 막 오늘처럼 막 드립을 치고 싶다니까 재밌잖아요. 아빠가 야구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걸 아니까 막 안 시킨다고. 딸은 절대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키가 커서 농구 감독 선생님이 약간 스카웃을 하러 왔어요. 근데 아마 그때 배구 감독 선생님이 스카웃을 했으면 배구를 갔을 수도 있었고 아. 그때 먼저 스카웃을 온 게 엄마가 계속 해보라고 하라고 가라고 엄마가 농구를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배구를 잠깐 했었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배구로 가려면 키가 어느 정도 정해진 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키에 엄마가 도달하지 못해서 못하신 거예요? 통과를 못했구나. 네, 통과를 못해서 엄마가 못하고 그래서 저를 좀 대신 시킨 것 같아요. 아~ 뭔가 본인의 그걸 채우기 위해 저를 이런 약간 하늘, 맺힌 하늘 이 하늘 저한테 약간 풀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농구를 계속하고 있게 된 것 같아요. 농구 선수들은 약간 근육을 일부러 더 키우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게 몸싸움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좀 커지면 몸싸움하는데 더 유리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외국 대회 나가면 신체 조건이 좀 더 이렇게 좋잖아요. 힘도 좋고. 저희 키인 선수들도 되게 많은데 몸에 이제 탄력이 다르죠. 몸에 탄력이. 근데 싸워보잖아요. 싸워도 봐요? 아, 싸워도 봐요. 그러니까 몸싸움. 막 저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나 몸싸움. 네? 뭐야, 몸싸움 하다 보면
흑인이 셀 것 같은데 백인이 힘이 훨씬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신기하다. 흑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힘이 좋은데 백인들은 이제 버티는 힘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저희가 밀어도 안 밀려요. 아 이게 좀 다르고 약간 바닥에 뿌리 내린 느낌. 아 이게 딱 둥지를 텄구나.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안 밀리는구나 여기서. 형 담비 언니가 나 막는 거랑 언니 막는 거랑 다른 약간 그런 느낌 같다. 어? 아니지. 네가 나를 막는 거겠지. 막을 수가 없는 힘이, 그런 거야? 힘이 다르지. 근데 우리가 농구선수 봤을 때는 키 작은 농구선수 있는데 작다고 우리 생각해 기준이 아니던데? 아니 중계를 보는데 가드 선수들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 선수 엄청 작네 하고 맞아. 실제로 봤어요. 어, 그랬더니 185래요. 188. 그냥 그 큰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 근데 여자 선수들은 작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좀 60대 초반인 선수들도 있고 근데 65 정도 되는데 경기를 많이 뛰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빠른 대신 엄청 빠르고 1번, 2번 포지션 네. 선수들. 우와. 부상도 되게 농구는 많잖아요. 저는 부상이 진짜 진짜 없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래 하다가 코 많이 깨져서 코수술 많이 하잖아. 근데 보통은 이래 하다가 코 많이 깨져서 코수술 많이 하잖아. 이빨아 이런 거. 선생님 접으세요. 응?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 제가 했어? 저도 그 제발 좀 한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 그거 물어본 건데. 너무 인상이 튀잖아요. 저는 머리에 맞아서 부러졌어요. 아 이렇게? 이게 제가 뒤에 있었고 이 선수가 공을 잡는다고 뒤로 하다가 뒤통수에 코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러져가지고 코피도 안 났어요. 완전 부러져가지고 코피 나오는 것까지 막아버렸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부러지고 또 팔꿈치에 맞아서 부러지고 네, 한 세 번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약간 농구 선수들은 그래서 핀 같은 것도 제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국제대회는 핀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아예 안 돼요. 아예 헤어밴드 아니면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로 다 고정을 시키고 하고 국내에도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또 굳이 얼굴을 긁힐 수가 있어서 여기도 사실 실핀은 안 되고 똑딱핀까지는 똑딱핀 네. 우리는 엄청 많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우린 제한이 없어. 너네도 엄청 많이 하지 않냐? 우리는 실핀 막 한 30개씩 꽂지. 우리 고정을 공중에서 돌아야 되니까. 손톱은? 아, 손톱은 긴 걸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짧은 걸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이건 진짜 자기 취향. 아. 농구하면서 슬럼프 온 적이 있어요? 약간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우승을 하면은 다 잘할 것 같고 막 약간 좀 이렇게 어깨에 몇 개 좀 올리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프로를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막상 언니들이랑 부딪혀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 프로의 벽을 약간 느낀 거구나. 하나도 안 생기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막 언니들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순간 그 분위기도 그렇고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어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지. 한 다들 보니까 올라오면 한 2년? 2년 정도는 하고 그러고 점점점 이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대학교를 안 거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올라와 버리니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좀 적응할 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시즌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연차도 좀 이제 고참 나이에 속하고 에이스이고 또 팀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 리바운이나 어시스트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다음 게임 때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못하면 팀이 지는데 나 때문에 팀을 지게 할 순 없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몇 시즌마다 와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또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즌이 또 길다 보니까 길어서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좀 사라져요. 아,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그 부담감이 자기가 너무 힘든데 참고 가는 거지. 그러다가 안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있거든. 그런 거고. 은퇴는 언제 할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한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은퇴를 하고 그때는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어요.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작전을 짜야 되는데요? 담비 언니가 하라는 작전? 작전 뭐가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그 막 사인 있잖아요. 막 가드들이 공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막 이런 사인을 해요. 막, 뭐 막 이렇게 머리를 터치한다. 그러면은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런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골 넣고 뭐 어떻게 패스해서 누가 골 넣고?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보이는 패스가 지금 앞에 가 있어 던져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를 약간 팀끼리 잘 짜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다. 맞아요. 하나 둘. 박민정 선수와 남인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언니! 언니 저거 썼나? 얻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너만 하나만 잡을 거야. 잡아요. 나 안 할 거야. 나 퇴장할래. 해. 담비하고 이슬이가 맛집 투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족발은 잘 안 찐대. 맛있다. 뼈 막 사이사이 먹었잖아요. 노은 언니 공식 먹시는. 설마 난 아니겠지? 하지 마, 나 부르지 마. 난 아니야. What if it's all just pretend? My next surprise, I did that 놀래키려는 계획. 이러면 이런 모든 상황이 설명이 돼. Why don't you trust your own senses, maybe? 같잖아 티켓을 끊지도 않아 And what a wonderful scene I hope it lasts forever Running time is 9-5 매일같이 틀어줘 하나 더 질리니까 Suddenly my life is turned around like a movie It was once I'll back you up 이미 소감을 쓰새겠지 So won't you smile Shoot in a movie 전부가 정말 준비된 세트장이 아니라면 어떡해 How can a picture perfect scene be born 너와 눈을 맞춘 장면은 클라이맥스